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악을 행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죠. 사실 이 죄로 인한 이 갈등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또 한없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 그 죄의 법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신을 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식했죠. 자, 24절 그 탄식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에게는 죄로 인한 갈등,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인한 절망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로 인한 갈등,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한 절망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죄로 인한 갈등과 나의 연약함을 인한 절망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까? 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죄성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 나와 결별합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부모가 물려준 그 생명, 그래서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결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죄로 인한 갈등과 탄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해본 사람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처절하게 갈등해보고 처절하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해본 자는요, 그 복음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토록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환희에 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희에 찬 선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예요. 이 말의 뜻은 유죄를 선고받아 형을 치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받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죄의 권세와 그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고 또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결과인 두려움,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이 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에 결코라는 부사가 앞에 있습니다. 결코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서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늘이 두쪽이 나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끔찍한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무죄가 선언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사함받은 축복,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져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죄를 사함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을 받습니까? 누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를 사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값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삼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 두 번째는 형벌,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빨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손등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죄값은 형벌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지옥의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육체를 떠나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형벌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값을, 죄값을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한 번 벌한 죄는요 또다시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치루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또 그 죄값을 치루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연약하여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정상을 향하여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언제나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하고 여러분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시작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시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죠?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보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뭐 선행과 열심과 투쟁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에 그들이 거하여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주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졸지도 자지도 않아요.
밤낮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우리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참소 앞에 마귀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 모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가 과거의 죄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죄라고 인정되는 모든 죄까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죠? 뭐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주변의 구원파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의 사함을 내가 이미 받았고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이 뭐냐? 참된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향유 옥합을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했을까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완료시제입니다. 완료시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나 같은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주님이 사해 주시다니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자기의 전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가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만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된 거룩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징계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 하나님은 그 잔여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짓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단절됩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열받아서 저놈의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나가 그렇게 큰소리치고 집에서 내쫓아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든지 약하게 살든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자녀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 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를 받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은 죄 지어도 놔두면서 왜 그러세요, 저에게만? 이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생자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방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영접 안 하신 분은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결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까발리고 들추어내고 정죄할지라도 사탄의 참소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죄책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을 겪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많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 주지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제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